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지금 김경수 복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다시 비추어지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미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김경수 뭐 일명 바둑이라 하는 이 자를 사면을 애초에 한 것부터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사면 복권 자체도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던 자가 바로 김경수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이가 당선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자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거에 부정을 이렇게 개입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려고 했던 자, 이런 자들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는 이 자체도 대한민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거를 조작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무죄이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국민 쇼를 하고 있는 이 자가 다시 사면을 받은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 복권이 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 여야의 그런 뭐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질서를 마음대로 흐트리는 거야? 사면을 해줘야 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해주라고 있는 제도가 사면 아닙니까? 왜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면을 받는 겁니까? 이번 8월 15일 건국절에 사면은 최서원 씨, 지만훈 박사, 김상진, 이희범 이런 사람들이 사면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김경수라는 이사가 왜 사면에 복권에 들어가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뭐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고 그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로 김경수를 복권을 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경수의 복권은 이미 2022년 사면을 받을 당시에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미 복권을 시켜주려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 사면한 것도 잘못됐다니까. 어떻게 선거의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정치권에 빌붙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자체도 나는 논리적으로는 제 생각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사면을 안 해주고 지금 풀어주는 게 이재명이하고 뭐 친명 비명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다. 뭐 진작 사면할 때 복권 시켜주려고 생각을 했었다니. 아, 이거 정말 화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에 상당히 이렇게 반발이 일반적인 국민들도 많이 지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반발을 하고, 본인은 사면은 이해는 하나, 복권은 안 된다. 뭐 민주주의의 어떤 그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실은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할때 사면도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면도 그리고 복권도 반대입니다. 그 다시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조윤선, 안종범, 그리고 원세훈,
이세 사람도 복권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도 복권을 시켜줘야 된다. 아니, 앞에 사람들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이고, 어? 나중에 다 거의 무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는 조작이죠, 조작. 여론 조작. 부정선거 개입을 했는데 여기에다 같이 맞춘다고?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기가 막히네, 진짜. 자, 그래서, 사면 복권은, 별개 사안이다. 저는 같이 봤어야 돼. 해줘서 대상자가, 뭐, 애초부터 대상자가 안 되는 자가 김경수였다는. 아, 너무, 2년이라는 형도 너무 짧았고요. 그것도 다 이렇게, 형을 안 살게 했던 거는, 이거 정말 이게, 야, 참, 나라가 맞나? 그리고 반성이 없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여기 안철수 의원도 재고를 의견한다. 재고해라. 그리고 이건 복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아, 여기에 이제 6선의 조경태 의원도 드루킹 사건은 중대범죄이다. 이거는 복권은 절대 반대한다. 시켜줄 수도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저는 저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당초 대상이 안 되고 사면을 시켰어. 안 되는 차라리 사면도 시키고 복권을 시키겠다. 야, 이거 재수사하기 바랍니다. 재수사. 아니,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부정을 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쉽게 또 풀어준다고? 아, 참 안타까운 결정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경수는 재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